행잉 빔에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라.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떤 캔틸레바면 캔틸레바, 심플 빔에 한 개의 하중이나 한 가지 종류의 균일 분포 하중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와 같이 오버행잉 빔의 이 분포 하중의 종류가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 때 A점, B, C, D, E점이라고 두고 먼저 발력부터 구해야 안 되겠나, 그지? R, D가 있고 R, A가 있을 거다, 그지? R, summation, PY 이꼴 제로 해서 R, D, plus R, A 이꼴 저거? 자, 미터당 2kN이다. 즉, 이게 뭐? 5m, 3m 이렇게 됐다 했을 때 이거 전체에 얼마? 2 곱하기 8, 그제? 플러스로 이거 우리 책에서는 사다리꼴 형태로 해서 구했다고, 그제? 사다리꼴 면적 밑변 더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보자고. 플러스 2 곱하기 4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러면 되나? 마찬가지지, 그지? 그 다음 summation MA 이꼴 제로 해서 RD 곱하기 뭐 여기서까지 3, 8, 11 8, 2 곱하기 RD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3 곱하기 3 등 12가 10. 이게 뭐 위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방향, 그지? 이 시계 방향. 플러스로 이거 플러스로 두 배 곱하기 8 곱하기 이것의 중심 4다, 그지? 4니까 이거 3, 7 더하기 4 그러면 11 되나? 맞지? 그 다음 플러스로 이거 2 곱하기 4 곱하기 2 되나? 중심까지 플러스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뭐 3분의 2 곱하기 4 이러면 되나? 즉 이게 4, 3분의 2 지점 여기 되나? 이꼴 제로다. 여기서 우리 RA 이거 RD를 구하면은 RD가 이제 이거 계산은 다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20.8이던가 킬로뉴턴으로 하고 RA가 아마 9.2 킬로뉴턴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각 구간을 나누어서 그 구간에 대한 시어 포스하고 밴딩 모멘트를 구해보자고. 먼저 X가 제로보다 크고 첫째 ED 구간 O보다 작을 때 이때 F는 그냥 바로 계산하자. 이것의 왼쪽 부분 밑으로 가고 있어, 그지? 마이너스 2X 되나? 되지? 2kN에다가 거리 즉 2kN per 미터에다가 거리 미터를 곱해주면은 이건 뭐 이거에 작용하는 전체 하중이 될 거다, 그지? 이 거리 X 되나? 이 그게 어느 방향? 밑으로 가고 있어. 왼쪽에서는 밑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이때 X 이꼴 0일 때 F는 뭐가 돼? 0 돼. X 이꼴 5일 때 이게 5까지 갈 수 있잖아, 그지? 5일 때 F는 마이너스 10 되나? 맞아? 마이너스 10이야? 맞지? 혹시나 숫자 틀리는 거 싶어서. M은 우리 이렇게 됐어. 여기 이까지가 X야, 그지? W0X에 2분의 X 그게 이 방향이야, 그지? 마이너스 2X에 2분의 X니까 마이너스 X에 스퀘어 되나? 그러면은 W0는 빠졌다. 마이너스 W0X에 스퀘어 W0 있어야 되지, 그지? X 이꼴 0일 때
M은 0. X 이꼴 5일 때 M은 마이너스 25와 지낸다, 그지? 그걸 여기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X 이꼴 0일 때 0, X 이꼴 5일 때 마이너스 10. 그게 뭐? 마이너스 2X, X에 Y 이꼴 AX 이꼴에서 마이너스 그래프야, 그지? 마이너스 어떻게 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지점이 마이너스 10이 되나? 그 다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X 이꼴 0일 때 0. X 이꼴 5일 때 마이너스 25인데, 마이너스 더블 제로 X 스퀘어의 그래프야. 2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요. 여기 얼마? 마이너스 25가 되고, 이 값들은 마이너스 값들이 되더라. 이 되겠다, 그제? 두 번째로, X가 5보다 크고, 저기서 얼마지? 8보다 작을 때. 이때 시어 포스 F는? 자, 마이너스 2X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뭐, RD, 플러스 얼마 하더라? RD, 이게 얼마? 20.8이지? 맞나? 그러면은, X 이꼴 5일 때, F는 어떻게 돼? 5를 넣으면 10. 20.8이니까 이거 10.8 되나? X 이꼴 8일 때, F는? 8, 2, 8, 16, 20.8이니까 4.8 되나? 맞아? 맞지? 혹시 숫자 틀리는가 싶어서. 여기서 RD 이 얼마더라고? 20.8을 만나니까 마이너스 10에서 20.8 10.8만큼 올라가나? 이렇게 이 위치가 얼마? 10.8. 저기서는 10.8이 나왔다, 그지? 그게 다시 RD 마이너스 2X니까 이런 그래프다, 그제? 그게 어디까지? 4.8까지. 4.8. 이런 그래프를 갖는데 이것은 양의 값이더라, 그제? 그 다음, 모멘트 M. 마이너스 X 스퀘어. 플러스 뭐? RD X 마이너스 5 이러면 되겠나? 이 위치니까. 이 위치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 X 마이너스 5 되나 이거? 이 거리가? 맞지? 아이 사람들아 여기 있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 거리는 뭐? X 마이너스 5 아니가? 이거는 뭐? 마이너스 더블 제로 X 그대로지? X 이꼴 5일 때 F는 얼마?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5 되나? X 이꼴 8일 때 M은 8 넣으면 3 되나 이거? 그러면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더라? 그냥 계산한 거 쓰자. 1.6이다. 마이너스 1.6이던가? 마이너스 1.6.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냥 8 20.8 곱하기 3 됐지? 따라서 자 우리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1.6 이까지 무슨 그래프? 스퀘어 그래프야, 그죠? 이런 이게 1.6까지 이런 그래프를 갖더라고. 됐지? 세 번째로 X가 8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11보다 작을 때 시어포스 F는 이거 그대로지, 그제? 이제 X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2 곱하기 18 플러스 RD 얼마야? 20.8 하니까 뭐 4.8로 그대로 되지? 맞지? 8이었으니까 4.8 아니가, 그제? 이꼴 4.8. M은 마이너스
이 위치에서 이거 곱하기 요까지 거리지. 그러면 2 곱하기 8 x 마이너스 뭐 저것의 이것의 중간 위치지. 이것의 중간 위치 얼마? 8의 중간 위치 4 되면 하면 되나? x 마이너스 4 하면 되나? 플러스로 rd 곱하기 x 마이너스 5 이러면 되겠나? 네. x 이퀄 8일 때 m은 보고 쓰자. 그냥 8일 때는 아까 그대로지. 당연히 1.6이 되겠지. 그제? 이거 아니다. 미안. 곱하기 x 마이너스 맞지? 이 위치에서 이것의 중앙까지 거리는 맞나? x 마이너스 4 플러스 rd x 마이너스 5 되지. 맞지? 그러면은 m 1.6 x 이꼴 얼마고 11에서 m은 계산하니까 얼마더라? 이게 12.8.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니까 얼마? 12.8까지 올라갔어. 여기서는 4.8로 그대로 없고 여기는 뭐 12.8까지. 이것은 1차 함수의 그래프지. 이런 그래프가 되나? 이제 마지막으로 X를 이쪽에서 잡자고. 여기서 X가 이거 X2로 하자. 0에서부터 얼마? 4까지 있을 때 shear force F는 RD 마이너스 RA 그제? 플러스로 EX 밑으로 내려간 거 플러스야. 그제? EW0X 2 곱하기 X 맞네. 이거지 그냥 EX야. 그제? 그 다음 플러스로 자 이게 3이고 이게 4야. 여기서 W0는 뭐? 3분의 4 아니지 4대 3이지 그지? 4분의 3 곱하기 3x 이거 되나? 맞지? 그래서 이걸 2분의 4분의 3x의 x 이거 되지? 그럼 이거 하니까 계산하니까 RA가 얼마더라? 마이너스 9.2였나? 플러스 2x 플러스 8분의 3x 스퀘어 이거 맞나? 맞지? 그래서 이거 x 이꼴 0일 때 시어포스 F는 뭐 마이너스 9.2 되고 x 이꼴 4일 때 4를 넣어서 f를 구하니까 f가 4.8이더라. 어쨌건 여기서 봤을 때 자 x 이꼴 0일 때 마이너스 9.2인데 이것이 뭐 이와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가서는 뭐로 만나? 4.8로 만나는데 이 위치를 찾아야 된다. 그제? 그 위치는 아직 몰라. 그러면 이거 뭐 F 이꼴 0 되는 위치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나? 그럼 X가 얼마라 치자. 그 다음 뭐 그건 계산하면 될 거고 그 다음 M은 자 9.2X X2지 이건 다 9.2 곱하기 X2 되나? 그게 뭐 위로 가고 있어. 플러스야.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로
2x의 2분의 x 이거 되니까 뭐 마이너스 2x의 스퀘어 되나 플러스로 8분의 3x2의 스퀘어에 곱하기 그것에 뭐 3분의 2x2 이라면 되겠나? 자 이게 아까 이게 얼마다? 이거 전체가 요것이 뭐 요거 면적이 8분의 3x2의 스퀘어지 거기에 뭐 이것의 x의 3분의 2 위치 맞나?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9.2x2 마이너스 2x의 스퀘어 맞나? x 스퀘어든가? x 스퀘어지. 이거 2분의 1이 됐으니까 x 스퀘어 플러스 이게 이게 8분의 x2 삼성 이것도 마이너스지. 이렇게 되는 삼성근의 그래프예요. 그죠? 이때 x 이꼴 0일 때 m은 0 x 이꼴 이게 얼마고 4일 때 m은 당연히 저 앞에서 얼마더라? 10 이게 얼마더라? 10 이거 표시를 안 해놨네. 이거 얼마였네 이거? 12.8. 12.8이 될 거라. 근데 어쨌건 뭐 3차 함수의 그래프야. 그때 여기서 이 x를 넣어줬을 때 뭐 최대치가 나올 거예요. x 이꼴 0일 때 f가 0일 때 슈어포스 f 이꼴 0일 때 이 점에서 최대치를 갖는다고 그제 3차 함수의 그래프 어찌 된다고 이런 값을 형태를 갖게 될 건데 이것은 요 값을 넣어주면 우리 책에는 15.2kN인가 아마 그렇게 나올 거야 답이. 그렇게 요게 BMD가 되고 요게 SFD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 구간별로 여러 개 하중이 있을 때 구간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4의 7번 예제가 이동 하중에 대해서 하는 건데 어떤 하중 P가 이와 같이 이동해서 가고 있다고. 이 P를 5,000kg 포스다. 즉, 5톤이라 했는데, 5톤은 사실은 우리 책에 원칙적으로 쓸 때는 톤이라고 쓰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톤이란 말을 하나 넣어놨는데, 톤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 킬로그램 포스라든지 어떤 뉴턴 단위를 써야 돼. SI 단위를 쓰든지 아니면은 엔지니어링 유닛들을 쓰든지 해야 되거든. 그래서 톤이란 말은 원칙적으로 이게 안 맞아. 이와 같이 5000 킬로그램 포스가 이동해 가고 있다. 이 거리를 X라 하면은 우리 반력 RA하고 RB는 이곳에 X에 관한 함수로 넣을 거야. 그제? RA는 어떻게 된다고? 이 길이를 우리가 우리 책에서 얼마 10m라 했나? 10m다 했을 때 RA는 우리 뭐 이 나머지가 뭐 L-X지 그지? 그럼 L분의 5000 P L-10 10-X 이거 안 되겠나 그지? 그럼 이게 L이 10이니까 뭐 5000 마이너스 500X 이 되나? 됐지? 그럼 RB는 그럼 뭐 5000에서 마이너스 RA 되면 하면 되겠네 이제. 5000 마이너스 500X니까 뭐 이건 500X가 RB가 될 거예요. 그치? 단 뭐 이와 같이 이동해 가고 있으니까 무엇의 함수로? X의 함수로 넣는다. 그치? X 이꼴 0일 때 RA는 뭐 0일 때 0 위치에 있을 때 5000 되겠지. 그치? X 이꼴 L일 때는 RB가 5000 되겠지. 그치? 되나? 여기까지 와버렸다고. 그럼 중앙에서는 x 이꼴 2분의 l일 때는 RA하고 RB가 얼마? 2500씩 되겠지 뭐.
되겠나? 당연한 거 아니가 이거? 그러면 이때 시어 포스 F는 자 X가 여기 있을 때 F는 어떻게 된다고? RA- 그냥 RA밖에 없어요. 그제? RA 얼마? 5000-500X 이거 안 되겠나 그제? X 위치에 따라서 그제? M은 RAX- X 2분의 X RAX 어. RAX 되겠지 그제? 5000X- 500X의 스퀘어 1이 되겠나? 이렇게 되겠다. X 이꼴 2분의 1일 때 M이 최대가 될 거다. 그죠? 그것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이동 하중일 경우 어쨌건 이것을 설계할 때는 아무리 이동 하중이지만은 설계할 때는 뭐 이게 심플빔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심플빔이 이런 심플빔이 있을 때 하중 P가 한가운데 있을 때 양쪽이 제일 큰 그게 걸려, 응력이 걸릴 거야. 그죠? 저, 반력이 걸릴 거야. 그죠? 그거에서 우리 뭐,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그죠? 우리 L분의 PBL-B니까 이거 뭐 4분의 PL 스퀘어 1로 나올 거야. 그죠? 되나?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중앙에 있을 때 밴딩 모멘트도 가장 크게 걸릴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위치에 있다 B 위치에 있다 어찌 돼? 이리 되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따라서 만약 여기 있다고 여기 있으면 그만큼 그 비율로 이리 될 거라고 그제? 이거에 대한 이것도 이 정도 나올 거야 그제? 마찬가지로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럼 뭐 2분의 L 위치에 있을 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밴딩 모멘트가 나올 거야 그제? 근데 그러면 우리는 설계할 때 어느 걸 기준으로 설계해야 되겠어? X가 2분의 1 때 제일 극한의 조건에서 견디는 걸 설계해 주면 돼. 왜? 이것은 어쨌건 이동하중일 때 제일 큰 밴딩 모멘트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올 거야, 그제? 그럼 이거에 맞춰서 설계해 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 다리 같은 거 설계할 때 다리에 기본적으로 뭐 다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중이 있을 거야, 그제? 자중을 뭐로? 균일 분포 하중으로 보면 되나? 균일 분포 하중으로 보고 그러면 균일 분포 하중에 대해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올 거고 그제? 되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올 거야 그제? 되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20톤 덤프트럭이 지나갔다 이 위치에 있다 장한대 지나갔을 때 가장 극단적인 경우 여기 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 이 다리 무게에 비해서 차 무게는 어쨌건 작을 수밖에 없어, 그제? 그럼 다리가 못 견뎌, 그제? 그럼 이게 한 이 정도로 된다 치자. 이럴 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제? 이것들 합쳐주면 되거든, 그제? 어쨌건 뭐 한가운데 있을 때 제일 큰 밴딩 모멘트도 걸리고 시어 포스도 걸리더라고, 그제? 그래서 뭘 기준으로 설계하면 돼? 중앙에 하중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최극단적인 조건이다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책에 이제 4의 8번 예제를 보면은 8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삼각형 분포 하중을 갖는 이게 W0고 길이가 L인 이와 같이 삼각형 분포 하중을 갖는 경우에 최대 밴딩 모멘트는 어디서 생기겠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먼저 이와 같이 W0라는 것은 뭐 어쨌건 단위는 킬로그램 혹은 킬로뉴턴이거나 킬로뉴턴 퍼 뭐 미터거나 단위 길이당 분포 하중이라고 이제 이렇게 됐다 했을 때 이거 반력 RA가 있고 RB가 있다 했을 때 어쨌건 RA 플러스 RB 한 것은 이거 전체의 뭐 면적하면 되겠지 이거 곱하기 이거 그지 얼마? 2분의 1 L 곱하기 뭐 W니까 2분의 W0 L이야 그지
A, B라 했을 때 summation MB 이꼴 제로 했어. RA 곱하기 전체 L, 그 마이너스 방향, 그지? 그 다음, 플러스로 뭐? 2분의 W0, L이 전체 무게인데, 여기서 중심까지는 뭐? 3분의 L이야, 그지? 되나? 이꼴 제로야. RA는 얼마 된다고? 6분의 W0, L과 같이 되나? 그럼 RB는? 여기서 뭐? 2분의 1에서 6분의 1 뺐으니까 3분의 W0, L과 같이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RA하고 RB를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임의의 X위치. X위치에서 시어 포스 F는 RA 마이너스 이게 뭐? L 대 W0는 이거 X 대 이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 뭐? X는 저 이거는 W0의 L분의 X와 같이 되겠나?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아니고 이것 때 이거 아니고 비례관계에서 되지? 2분의 1 L분의 W0X 이게 뭐? 높이고 거기다가 X 곱한 거 아닌가 그제? 이게 L분의 W0X 이거 면적 이거 곱하기 이거 아닌가? 2분의 1 2L분의 W0X 스퀘어 되나? 그러면은 M은 저기서 RAX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W0X 스퀘어에 이것의 도심까지 거리 얼마? 3분의 X 이러면 되나? 그럼 뭐? RAX 즉 6분의 W0LX 마이너스 6분의 W0X의 몇 승? 3승 되나? 이게 M이라고 그지? 이때 우리 이것에 뭘 구하라 했어? M맥시멈을 구하라 했어. M맥시멈 DM DX는 뭐가 되더라? DMDX 한 건 뭐더라? F 됐나? F 이꼴 제로일 때 M은 뭐가 된다? 맥시멈이 되나? 이꼴 제로 R의 얼마? 6분의 W0 L이고 그지? 6분의 W 이꼴 제로 X는 얼마? 3분의 아야 맞아 루트 3분의 L 되겠나? 되지? 루트 3분의 1 아니고 이꼴 제로 맞지? 이 사람들 정말 6분의 W0 L 마이너스 2L분의 W0 X 스퀘어 자 W 이꼴 제로 X는 얼마? 루트 3분의 L 되나? 이때 M은 여기 루트 3분의 L 이거 뭐 9분의 L 되나? 하면은 이게 얼마더라? 아 9분의 L이 아니지 9 루트 3분의 L 3승 되겠지 그지? 3승이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W0 여기 L이 하나 빠졌지? 그렇지 스퀘어 돼야지 그지?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M은 계산한 걸 보면 얼마더라? 답이 9 루트 3분의 9 루트 3분의 W0 L 스퀘어가 M 맥시멈이 될 거다 이거예요. 구할 수 있지 이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또 다른 방법. 저것의 분포 하중의 크기가 얼마라고? 이거였어 그제? 이거였으니까 우리 df dx 한 것은 뭐야? 마이너스 w0x 분포 하중의 크기더라고 이제 얼마? 마이너스 l분의 w0x와 같이 되나? 그러면 이거 한번 적분하면은 뭐?
F는 얼마? 마이너스 2L분의 W0 X스퀘어 플러스 C1 이리 되나? 한 번 더 적분. DM, DX는 F니까 한 번 더 적분하면 막 마이너스 6L분의 W0 X3승 C1 X 플러스 C2 이리 될 거예요. 그죠? 자, 심플 빔에서 이 끝점에서 이 밴딩 모멘트는 뭐라? 거리가 없으니까 X 이꼴 제로에서 M 이꼴 제로 당연히 되지? 제로 넣으면 C2는 제로 넣으나 X 이꼴 LS도 당연히 제로 되지? LS 제로 M은 6분의 M 이꼴 제로니까 마이너스 6분의 W0 L 스퀘어 플러스 C1 L 이꼴 제로 C1은 6분의 W0 L과 같이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 이때 시어 포스 F는 어땠다? 자, 6분의 W0 L 6분의 W0 L 마이너스 2분의 W0 L 스퀘어. 아까 이거 나오나 이거? M은 자 6분의 W0 L X 되지? 마이너스 6분의 6L분의 W0 X의 3승. 이거 나오나?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답은 같고 이꼴 제로 되는 이꼴 제로 되는 위치 루트 3분의 L 되나? X이꼴 그때 넣으면 뭐 9루트 3분의 W0 L 스퀘어와 같이 나올 거다 이거야. 시간이 되려나? 4의 9번 예제는 내가 시간이 다음 걸 풀어보고 시간이 되면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각자 풀도록 합니다.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따라 다르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공학적인 문제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기하학적 조건으로 접근하느냐, 이건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걸 그 다른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이 나면은 풀어줄게. 그 다음 우리 4의 4번 그림을 한번 보죠. 아 그리고 거기서 우리 그 138페이지에 R 스퀘어는 R 스퀘어는 1이 돼 있지. 플러스 뭐 1이 돼 있지. 여기 아니고 요리 돼야 된다. 그 다음 편에 그 다음 이꼴 해가지고 R은 뭐 얼마 돼 있는지라 2분의 1 A 스퀘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A 스퀘어가 빠져야 된다. A 스퀘어가 빠지는지 아니면 이 가로 안에 부분을 없애버리면 뒤에 답이 맞아. 그냥 그렇게 해서 풀면은 이건 답은 맞거든. 이거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자 그럼. 자, 이와 같은 반원이 있는데 반원에서 어떤 임의 위치에서 하중 P가 양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 사이 거리를 우리는 L이라고 뒀어. L이라고 두고 여기서 이것의 중앙에서 임의의 어떤 이 거리가 X 위치에서 이 점을 C점이라 두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A는 X는 주어진 거리야. 그리고 여기서 이거 높이지? 맞지? 여기서 이거 높이를 우리는 A라고 두자. 그러면 이게 반경 R에서 이거는 뭐 R-A지 그지? 되나? 그리고 이 거리를 우리는 델타라고 줬는데 이때 C점에서의 여기서 시어 포스 F하고 밴딩 모멘트 M을 구하라는 문제야. 이것은 자, 이 하중 P를 이 방향으로 분해를 해보면은 이거하고 이런 뭐 이렇게 안 되겠나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F면 이게 이제 F가 되는 거예요. 왜? 중앙에 다른 어떤 단면에 한쪽 부분에 작용하는 힘의 합. 뭐다? 시어 포스야. 그지? 맞지? 그럼 시어 포스 F가 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수직을 세어보면은, 이거 각도 직각이고, 이거 빨간 거, 이거 직각이니까, 요 각도하고 이 각도는 뭐, 세타가 된, 요 각도 되나? 세타 되겠지, 왜? 이거 같은 거 각도로 꾸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게 세 같고, 그럼 요게 세타면은 이것도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어 포스 F는 뭐가 된다? P, 사인 세타가 된, 사인 세타? 보니까 뭐, 이게 반경 R 대 X, R분의 X 아니가? 그럼 뭐, P에 R분의 X인데, R을, 이게 R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2분의 1이지. 맞지? 이거 R-A지. R스퀘어는 4분의 L스퀘어 플러스 R-A의 스퀘어에서 여기서 R을 구할 수 있는 게 R은 이 R스퀘어 없어질 거거든. R스퀘어 마이너스 2AR 플러스 A스퀘어 아니가 그지? 그럼 여기서 R은 이거 없애고 나면 R 나오겠지? R 계산하니까 R이 얼마더라? R이 2A분의 A 스퀘어 플러스 4분의 L 스퀘어가 R이야. 그러면은 뭐 이제 X에 대한 항으로 표시할 수 있는 P에 이거 R은 2A분의 A 스퀘어 플러스 4분의 L 스퀘어 이거 아니가 그지? 이게 답이다. 이거 올리면 답이다. 그냥 요게 시어 포스 F라고 그지? 그 다음 밴딩 모멘트 M은 내가 결국 다 풀어주는데 P에다가 뭐 수직거리 델타 곱해주면 돼. 그지? 되겠나? 수직거리 델타 곱해주면 되잖아. 이 델타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지. 여기서 이거 빼주면 델타 아니가? 그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이거 계산할 수 있겠지? 이게 뭐,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되나? 더 말 안 한다. 대답 안 하면 말 안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4의 4번 예제를 보면은, 4의 4번 문제를 보면은 이와 같이 심플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반씩 이렇게 밑으로 작용하는 하중 하나하고 위로 작용하는 분포 하중이 작용하더라. 이때 시어 포스를 구하라. 자, RA, RB가 있다. RA는 어찌 되겠어? 요거 면적하면 되겠지, 그지? RB는 거꾸로 이거 면적 아니겠나, 그지? RA 플러스 RB는 뭐가 돼? 두 개가 같으니까 제로 안 되겠나, 그지? RA는 뭐? 마이너스 RB 되지? 되나? 그럼 시어 포스는 이거 하면 되겠나? RA 마이너스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하려면 잘 안 나오니까 뭐, W0에서 뭐, 이거를 거꾸로 가는 걸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답이 되는데, 그 답에 이 시어 포스 F에 마이너스 W0X 플러스 2분의 1이 빠졌다, 거기. 2L분의 W0X 스퀘어. 이렇게 하면 맞다. 아침에 내가 풀어보고 온 거다. 중간에 2분의 1만 들어가면 된다고, F에. 그 다음, 한 문제 더. 자, 이와 같이, 심플 빔에 이런 분포 하중이 있어. 요 중간에서 이것을 W0로 하고, 임의의 어떤 X 위치에서 높이를 W0X라 했을 때 이것은 뭐, W0 sin L분의 파이 X와 같이 주어져 있다. 이때,
이와 같이 연속 분포 하중을 받고 있어. 이게 이제 하중이야. 이런 분포 하중을 받고 있어. 이때 밴딩 모멘트가 최대 맥시멈 밴딩 모멘트로 가라. 최대 맥시멈 같은 얘기지. 맥시멈 밴딩 모멘트로 가라. 어떻게 구하면 돼? 발력. 발력 구하면 구할 수 있어. 우리 지금까지 구했던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RA, RB, RA 플러스 RB는 뭐? 인테그랄. 그제? 제로에서 뭐?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두 배 했어. 그제? 되나? 사인 L분의 파이 X, DX. 내주면 되나?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우리 이미 점에서의 어떤 저 시어퍼스나 밴딩 모멘트를 구할 때 꼭 이 발력 안 써도 돼. 물론 이거 해가지고 뭐 어떤 X점, X 위치에서 FX는 RA-integral W0X에 DX 어디까지? 0에서 X까지 이래주면 되나? 그래주면 돼. 그치? X 대신에 그냥 X를 그냥 X 보통 이 크사이 D 크사이 이렇게 하거든. 그냥 이거 적분해서 여기까지 적분해서 빼주면 나와. 복잡해. 그제?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 뭐더라? 금방도 풀었지. 그제? DF DX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W0 X 이거 되나? 그러면 F는 저 그대로 넣으면 뭐? 한번 적분하면은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되나? 맞아? 플러스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코사인 맞지? 뭐. L분의 파이에 W0 코사인 L분의 파이 X 플러스 C1 이러면 되나? 맞아? 아 맞잖아 이 사람들아. 맞아? 사인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그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는 맞지? 맞지? M은 한 번 더 적분. 이러면 되나? 맞아? X 이꼴 제로일 때 M은 당연히 제로야. 그지? 그럼 C2 제로 되나? X 이꼴 L일 때 역시 M 제로. L 사인 파이 제로 없어지. 그제? 역시 C1도 역시 제로 되나? 그러면은 시어퍼스 F는 어떻게 된다고? FX는 파이 분의 L 코사인 L 분의 파이 X. M은 파이 스퀘어 분의 W0 빠졌지. L 스퀘어 W0 사인 L 분의 파이 X 이 되나? 자 이때 맥시멈 어디? 이 꼴 제로 되는 위치 X는 얼마? 이 꼴 제로 되면 X는 뭐? 2분의 1 되나? 코사인 L 분의 파이 X 이 꼴 제로 되면 X가 얼마? 2분의 L 되면 어떻게 돼? 파이 되니까 2분의 파이 되니까 제로 되지? 코사인 2분의 파이 제로 아니가? 맞지? 그럼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이거 1 되나? 최대치는 얼마라? 당연히 중간에서 제일 클 거 아니가? 그제? 맞지? 이와 같이 해서 맥시멈 밴딩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들을 왜 구하려고?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배울 건데 뭐 보석의 응력을 구하는데 최대 굽힘 응력이 얼마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또 전단응력을 구할 때 최대 전단응력이 얼마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SFD하고 BMD를 그렸고 이게 또 2학기에 뒤쪽 부분에 가면 보의 처짐이 나오는데 보의 최대 처짐이 어디서 나타날 건가 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1학기는 주로 내가 개념 잡는 위주로 나왔는데 2학기에는 이것을 실제 응용해서 푸는 보에 관한 문제
풀고 에너지 매수도 풀고 또 그 칼럼 기둥에 대해서 풀면은 우리 재료역학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재료역학만 공부하고 나면은 사실은 기계 설계에서 혹은 어떤 부분을 설계하더라도 강도에 대한 설계 또 변형에 대한 설계로 가면은 그 이 동역학적인 그 부분을 고려할 때는 뭐 우린 동역학 개수로 꼽혀주면 동적인 개수로 꼽혀주면 되거든. 이렇게 해서 설계를 다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물이라든지 기계 각 부품 설계는 재료역학으로 다 끝나게 돼 있단 말이야.